1895년 구한말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에 국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였다. 당시 한양당 정동교회 앞에 18살의 청년 안창호가 있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오라 라는 전단지를 받아든 그는 선교사 밀로와의 인연으로 고세학당에 입학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의 삶은 고세학당에서 신학문을 공부하며 시작되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알아요? 안창호 선생님요? 모르겠는데?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아. 아는 사람 없어? 아, 네. 예, 알죠? 네. 그럼 여기 캘리포니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적지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안창호 기념관은 리버사이드 쪽에 안창호 기념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쪽은 모르겠네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미국 서쪽에 있는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리버사이드 출발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도산 선생님 발자취 첫 방문지니까 한번 출발해보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개몽을 위해 살았던 도산 안창호. 오늘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엔 약 50만 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다. 미주 한인 이민자들을 결집하여 자유와 독립정신을 심어준 그의 발자취는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 난 이곳 미국 로스앤젤스에서 도산의 발자취를 따라 그 여행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곳에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이 어디쯤에 있나요? 예,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동상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쪽을 한번 이동해 보시죠. 미국 최초의 한인 타운 리버사이드. 리버사이드는 LA 다운타운에서 약 60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19세기 초 도산 안창호가 한인을 이끌고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미국 본토에 처음으로 한인촌을 건설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리버사이드 시청 광장에 세워진 안창호 동상을 보며 한국 역사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 도산 안창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도산 안창호의 동상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에 뒷짐을 진 손에는 책을 한 권 들고 있다. 오렌지 농장에서 한인 동포들과 힘든 노동을 하면서 민족 개몽을 하던 그때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박사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한국 민족이 가장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선각자로서 독립운동을 이끌어 가셨던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왔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민족에게 끼쳤던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 한인 디아스포라를 결집해서 민족 운동,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위대한 선생 가운데 한 분이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리버사이드에 와가지고 여기서 오렌지 농장에서 우리 한인들과 함께 노동자로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리버사이드에서는 우리 한국 민족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 지역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이곳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방문지로 우리 리버사이드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스태츄, 동상을 먼저 방문하게 된 거죠. 도산 안창호는 1902년 9월 9일
반려자 이혜령과 한국을 떠나 하와이를 거쳐 시애틀에 닿았고 그로부터 5일 후인 1902년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그 이듬해 1월경 리버사이드에 정착해 오렌지 농장이 한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인 노동자 캠프를 만들었다. 이 캠프는 한인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노동주선소였을 뿐만 아니라 한인회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인 간의 친목 및 권익보호와 민족운동을 크게 기여한 곳이다. 오렌지 하나를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이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족들이 살던 생가로 왔습니다. 유에스씨의 아내 생가가 있고요. 그 생가는 지금 한국학 연구소로 유에스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죠. 지금 그쪽으로 지금 이동할 겁니다.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는 1937년부터 1946년까지 도산 안창호 가족 이혜련 여사, 안필립, 안필선, 안수산, 안수라, 안필령이 거주하던 집을 복원하여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로 명명하고 USC의 한국학 연구소로 지정하였다. 당시 이 공간은 재미 독립 운동가들과 흥사단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였다고 한다. 여기 보면 그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식구 우리 이혜련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이 1937년부터 1946년 사이에 거주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SC에서 도산 안창호 생가 겸 여기 보시면 한국학 연구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이 건물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한 번도 사신 적은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한인들이 거주하는 전 세계 모든 지역으로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민족 개몽 운동을 하시는 바람에 한 번도 이 생가에 사신 적은 없고요. 다만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함께 살았던 바로 그 건물을 기념해서 USC에서 이 건물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1902년 대한제국 일본에서 캐나다 밴쿠버, 미국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도착, 1907년 한국에 귀국, 1910년 중국 칭다오 상하이 방문, 1910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 1911년 중국 헤이룽 장평리선 방문, 1911년 블라디보스톡 북만주무림, 시타, 이르쿠쿠츠, 상테르베테르브루크, 독일 베르닌, 영국 런던 방문, 1911년 미국 리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미국에 체류, 1917년 멕시코 전역을 순회, 1918년 로스앤젤레스 귀국, 1919년 상하이를 거쳐 중국 각지 체류, 1924년 상하이, 미국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방문, 1925년 미국 동부 순회에 이어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방문, 1926년 호주 시드니 방문 후 중국으로 이동, 1929년 필리핀 순회 후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도산 안창호는 전 세계를 22회에 걸쳐 순회하였다. 오 혜련,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혜련, 나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나는 당신을 보고 싶은 생각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당신은 나를 만남으로 편한 것보다 고가 많았고 즐거움보다 서름이 많았는가 합니다. 나의 몸은 이미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바치었으니 이 몸은 민족을 위하여 쓸 수밖에 없는 몸이라 당신에게 대한 직분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1921년
7월 14일 당신의 남편. 도산 안창호 기념 인터체인지라고 쓰여진 표지판은 로스앤젤레스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10번 프리웨이와 110번 프리웨이가 서로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도산 안창호 프리웨이는 2002년 한인이민 100주년을 맞아 미주 한인사회의 안정을 위해 힘쓴 도산 안창호를 기리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케빈 모레이 상원의원의 결의안 통과로 2004년 6월 11일 현판식이 배행되었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를 다니면서 도산 안창호의 많은 발자취를 간직할 수 있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코리아타운 안의 우체국이었다. 2004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6가 우체국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개명하였다. 이곳은 미 연방 정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한다. 도산 안창호는 미주 한인 이민자들의 결집과 조국의 독립운동 지원을 견인하는 민족의 등불이었다. 솔선수범했던 그의 자세는 21세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로서 면모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우리 한인 가운데 그 이름으로 건물 이름을 짓는 곳이 거의 없죠. 이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주 사회에 와서 기여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미주 사회도 그것을 인정하고 여기에다가 그것을 인정하는 우체국을 설립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름으로 우체국을 갖다. 올해로 우리 한인 이민 역사가 111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빛을 줬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한 분을 꼽는다면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민족 개몽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또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결집해서
민족 운동을 이끌었던 주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저는 늘 도산한철 선생님을 뵐 때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산한창호 선생님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또 우리 이민자들의 정신 속에 살아 계셔야 될 분이고 또 살아 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실 민족의 선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늘 일치되었던 분이었고 너무나 깨끗하셨던 분이었는데 아쉽게 일본에 심한 고문을 받아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운명하셔야했습니다. 도산한창호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저는 그분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고요. 우리 이민자들도 한인 이민자들도 그분의 정신과 또 그 발자취를 우리가 계승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미국 사회를 이끌고 또 한인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민족의 주역으로서 또 미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생각이 우리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혜련, 내가 이 경우에 처한 것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고 집안일을 돌아보며 아이들을 교양하는데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시오. 당신은 그리 놀라거나 슬퍼하거나 할 것이 없이 태평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양함에 전심하소서. 내 친구 중 나보다 먼저 세상을 작별하고 간 사람이 얼마입니까? 옥에서 목숨을 마친다 하여도 한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본래 장생불사하는 물건이 아니고 누구나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바요. 지나간 모든 것을 다 끊어보내버리고 오직 남아있는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함유에다. 사랑, 이것이 인생의 밟아나갈 최고의 진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은 인류 간 화평에서 나오고 화평은 사랑에서 나오는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나 당신이 앞에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 몸이 어떤 곳에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화평에 이르도록 사랑을 믿고 행합니다. 1933년 6월 1일 대전 감옥에서.